행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식료찬요 등 두 가지 문헌이 나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이고 15세기부터 19세기에 간행되어 있습니다. 행강차 강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임금이 몸소, 이면 이빙, 넉자를 써서 벽 위에 붙였다. 또 몸소 효억편을 지어 등가학장에 대신하였으며 술잔을 받을 때에 생강차로 술을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강차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조리법과 조리기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 생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지를 치료하려면 생강을 3시 크기로 자르고 좋은 차에 타서 한두 그릇을 임의로 마신다. 만약 열증에 속하는 이질이 있으면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말고 차가운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 이질이면 생강 껍질을 벗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생강을 3시 크기로 자른다. 열증에 속하는 이질이면 생강 껍질을 벗기지 말고 차가운 것을 먹어 생긴 이질이면 껍질을 제거한다. 2. 차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